호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김민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입시 설명회 갈 학교는 첨단고등학교입니다. 첨단고등학교는 저는 걸어서 한 30분이면 가서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입시 설명회 학교 중에 제일 가까운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는 역시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지금 아파트 단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단지를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프로 유튜버의 자세 아직 멀었습니다. 민네.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 밑으로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김민혜입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박여진입니다. 짠! 첨단고에 도착했습니다! 예! 저희는 학생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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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는 학생들이 오기 전 장난도 쳤습니다. 네, 360도 카메라 셀프. 예. 마이크 원투. 마이크 원투. 원투 원투. 요요. 여기야? 시작. 고개 좀 들어봐. 저희 오늘 진짜 긴장감 없이 왔다가 탈 것 같고요. 목소리가 막 떨리고 심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미쳤어. 떨려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뭔가 신호가 안 잡힌다 해야 되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야 뭔가. 아, 긴장하면 침이 많이 보여. 저 목이 막혀. 저희 오늘 이현주 교수님 모셨거든요. 저희 학과장님 모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지리적 위치, 제일 높은 취업, 방학 혜택, 대외 인지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학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할게요. 유하. 유하.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손병수요. 오늘 입시 설명이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 잘못 알았던 것들을 좀 새롭게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저희 학교 올 거죠? 네. 네. 어디 학과에 관심 있었죠? 저 건축. 원래 건축학과였는데 건축공학과로 바꾸게. 공학과. 네. 어? 저희 있나? 보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호심TV 하면 아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할까요? 할게요. 호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이 어땠죠? 제 만족. 첨단고 학생들은 잘 보신 것 같아요.